정치권 동향을 대 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최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여야 대표가 지난번에 연기된 대표회담을 9월 1일에 하기로 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를 부탁했고 또 김여사 명품백 사건의 검찰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같은 그 집안 식구들끼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소통 의지가 적극 반영된 회견이었다. 야당은 자화자찬이 가득한 회견이었다. 이렇게 이제 여야 입장이 또다시 극명하게 갈렸는데 오늘 국정 브리핑 또 기자회견 두 분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 의원님? 예, 한 두 시간 정도. 하여튼 일단 유익했고요. 네.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정부 제공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매달 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전반부의 국정 성과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는 뭐 좋긴 한데 이건 너무 좀 깨알같이 뭐 본인 치적을 자랑한 것처럼 좀 비춰서 윤석열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텔레비전 보면서 좀 싫어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의 그 연금 개혁,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또 저출생 대응 이런 부분 자세히 밝힌 거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기 안에 이제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런 거고 윤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자 신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좀 아쉬운 건 이게 대부분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회 대책, 야당하고의 어떤 입법을 위한 협의, 협치, 이런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좀 공허한 측면이 좀 있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의료개혁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건, 좋은데, 현장에 가보시라. 나는 가봤다.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표현하시나. 요즘 언론에서 취재를 많이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를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건 뭘 잘 모르고 잘못하고 있다는 건지. 이 의료 현장 붕괴에 대한 감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현장에 가봐서도 정확히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후에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대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야당이 얘기하는 대로 자아 비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관해서 이제 평가를 본인 나름대로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에 대해서 제가 사안별로 어떤 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게 특혜가 아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걸 특혜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안별로 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내 생각이 이렇다 하는 걸 이제 4대 개혁 포함해서 국민 앞에 설명한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설명 기회는 저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한참 현안이 돼 있는 의료개혁 부분은 사실은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면 이제 의사들의 입장이 이제 기자들의 이 글을 통해서 많이 반영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면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사들은 이걸 어찌됐든 간에 백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찬성이 더 많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게 의사 입장이고 또 의료계 입장이 전공의 다르고 교수협의회 다르고 무슨 의사협회 다르고 다 달라요. 통일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래서 이게 해결이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근데 이제 국민들 중에 일부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안심시키려는 노력, 이거는 윤 대통령이 좀 오늘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도 자 우선 당장 추석이 옵니다. 그럼 추석에는 어차피 이런 사태가 없더라도 그 사실은 추석 때 이 휴일 많은데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이 있어요. 네. 더군다나 요새 뭐 응급실 붕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냥 안심하라 이걸로 네. 그치는 게 아니고 네.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더 추가로 해달라. 대통령이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가 하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그 미흡했던 것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4대 개혁 거기에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영수회담도 뭐 영수회담보다는 여야 대표회담이 먼저다 그러는데 그럼 대표회담 끝나고 나면 영수회담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해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개혁을 완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곳곳에 좀 눈에 띈다 하는 게 아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생각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조금만 추가할게요.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거에 대해서 뭐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언급을 한 거죠.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옛날에 검사 때 뭐 이런 얘기해가면서.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뭐 그 집에 찾아가서 조사했다. 그건 좀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검찰청사에서 불러서 조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그 얘기는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 불러서 조사했다. 그것도 이제 검사들 뭐 핸드폰 뭐 네. 뭐 다. 이런 압수한 상태에서 약간 굴욕적인 뭐 그런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 다 났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2부속실 언제 설치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죠. 아니 용산에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겠다. 이건 좀 너무 좀 답변이 좀 곤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약간 좀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 이 말씀을 꼭 추가하고 싶습니다. 네,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한 점은 긍정적이고 앞으로 이런 자리를 좀 더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대통령 답변에 있어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발견이 됐다. 네, 아까 이제 그 성 위원님이 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점이 좀 아쉽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 여야 소통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다. 에둘러서 이제 야당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매우 부적절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국회 처음 봤다 그런 얘기인데 반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꽤 많습니다. 이걸 이 갑을 관계를 좀 대통령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앞으로 법 만들려면 국회가 갑이에요.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아 뭐 국회가 일도 안 하고 뭐 이거 뭐 이런 국회 처음 봤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거는 기회가 되면 좀 주워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 의원님은요? 뭐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이 이제 영수회담을 뭐 그 사실 뭐 거의 안 하다가 이제 최근에 한 번 한 게 다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뭐 여야 대표회담 먼저 해라 뭐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 절대적인 그 국회의 절대적인 다수가 야당인데 도대체 법안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그럼 내놓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 같은 야당 대표도 전 처음 봐요. 저희가 사실은 네. 요새는 뭐 이제 기자로서 퇴직을 했지만 기자 처음에 한 것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거의 40년 가까이 저희도 관찰을 네. 했는데 처음 봐요. 네. 물론 그거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면 야당 대표 네. 중에서 그 저렇게 적어도 그 어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른바 범죄 혐의가 저렇게 많아서 뭐 여러 건을 저 법원을 드나들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처음이에요.
이제 그런 점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골프 타면 뭐 검사 탄핵하고 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하고 뭐 이런 그 야당의 모습도 저희들은 처음 봐요. 네네. 그러니까 참 특이한 대통령의 특이한 야당 대표의 모습이다 하는 이제 그걸 기자로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파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정말 대통령도 좀 반성하고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대로도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대표와 이제 대통령의 만남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만남도 좀 이렇게 자꾸 좀 이렇게 주춤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인데요. 내일로 예정이 됐었던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이제 연기가 됐는데 뭐 추석 민심을 좀 살펴보고 만나자. 지금은 이제 그게 먼저다. 우선순위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한 대표가 내놓은 의대 증원 유예 발언 때문이란 분석이 이제 지배적인데요. 양측에서는 갈등이 없다고 이제 밝혔지만 한동훈 대표는 또 사실 어제 약간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전해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이제 소회도 밝혔었는데요. 의대 증원에 대해서 명백한 여당 대표 그리고 이제 대통령 간의 그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데 의대 증원 문제 참 그 복잡하고 네.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과 여당 그 지도부 특히 네. 이제 한동훈 대표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을 네. 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2026년도 그 의대 정원 유예 네. 자 그거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받으면 그러면 지금 의정 갈등 해소될까요? 저는 감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해소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안철수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해소 안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복귀 안 한다. 그런 유예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사들은 해소가 안 된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갈등이 완전히 풀린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도대체 뭘 믿고 자 이걸 받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나요? 받아줬을 때는 의정 갈등이 풀립니다라고 하면 혹시 검토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 본인이 잘 아는 분야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중재하겠다고 나서서 네. 섣불리 이걸 공개하는 바람에 저는 갈등을 키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중재를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한 안을 만들어서 그 대통령실과 그 의협 측에 제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협은 통일된 견해가 없어요. 의사, 의료계가. 그거부터 빨리 그 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민들은 네.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이제 더 많은데 그렇죠.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빠져나간 그런 상황에서 응급실 특히 이제 뭐 간단한 이제 치료조차도 밤에 이제 뭐 급한 경우에 치료가 잘 안 되는 뭐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낙상사에서 한 달 전에 그 22번의 응급실 전화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들리고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의 부친도 최근에 이제 위중에서 병원을 찾았지만 역시 병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일반 국민들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이 상황은 글쎄요, 어떻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 없었던 거는 이거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말은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는 게 정답이에요? 저는 그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는 의대 증원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게 의대 증원해야 돼요. 이걸 뭐 저 반대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염원 같은 게 있는 건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당 대표가 아이고 일부 좀 양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 될 정도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통 잘 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아니 만찬하기로 했던 걸 추석 뒤로 미뤘는데 뭐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또 뭐 한동훈 대표도 무슨 당정 갈등은 뭐 사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던데 당정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모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대통령은 합니까? 그런 게 다양한 의견이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는 게 이제 상식적인 일이다. 그렇게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뭐 그런 이견이 있지만 앞으로 잘 수습하겠다, 조정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의대 증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이 국정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여기서 삐그덕하면 잘못하면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여기서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결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불길한 예감까지 제가 좀 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이건 네. 꼭 의대 증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어떤 갈등 양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이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이번 그 일요일이죠. 그렇죠. 일요일 오후에 이제 뭐 국회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생중계 없이 모두 발언만 공개하는 그리고 이제 이후에 3+3 형식의 배석자가 이제 동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의제가 올라올 것이며 회담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볼까요? 뭐 일부 민생 법안에 대한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되기도 했고 네. 아마 그 일요일 그 대표회담에서도 좀 그 너무 성과 없이 끝났다 뭐 이러면 이제 서로 부담이 되잖아요. 아마 그런 거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기대하는 바는 그런 게 아니고 여야가 중점적으로 지금 그 관심을 두고 있는 법안들이 있잖아요. 그 법안 중에 얼마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네. 타결되느냐 이런 건데 저는 뭐 사실 조금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 전 국민 25만 원법을 비롯해서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아마 서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도 뭐 며칠 남았습니다만 네. 그 며칠 동안 과연 그게 절충이 될까?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뭐 또 전격적으로 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한번 좀 두고 보시죠 며칠간. 네.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전에 제시했던 제3자 추천 이 대안 그리고 이거 이제 아마 뭐 의제로 올라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의료 공백, 의료 이제 대란에 대한 이 의제는 여당은 올리지 말자, 야당은 반드시 올려야 된다. 오늘 이런 입장 차이가 있었네요. 예, 뭐 의제로 올려도 여당이 우린 입장을 지금 내기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은 합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여당에서 촉구하고 뭐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또 그거 말고도 뭐 금투세 폐지 뭐 이런 얘기는 성과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 이걸 갖고도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과가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네. 이 정치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겁니다. 성과가 있게 돼 있어요. 친구까지는 아닙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는 이제 어느 방송 네네. 주제곡이죠. 그런데 이 대화하고 타협해서 성과를 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만나는 두 사람이 서로 네. 성과를 내는 게 이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는 무슨 뭐 사법 리스크 재판 이익이 아니고 내가 민생 먹산 있음 때문에 대표를 지금 다시 하는 것이다. 네. 이걸 입증하려면은 성과를 내야 되고요. 성과를 내려면 여당 대표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또 한동훈 대표는 총선에서 참패해서 그만뒀는데 여권 안에서 이건 사실 대통령이 잘못한 거지 한동훈 대표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네. 나는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급이다. 또 다음 대선에서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겨뤄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네. 두 사람이 다 좀 양보하고 절충하고 해서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네, 두 사람 모두 만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이뤄졌고 추석 전에 이뤄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여야 원내대표가 전국민 25만 원 지역법 또 지역화폐법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고 25만 원 지원법은 재의결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확고한 방침이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법이라면서 이제 뭐 취약계층에 집중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결론이 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네. 하는 양당의 철학의 그렇죠? 충돌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아 이거는 절대 양보 못 한다 그러면 합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며칠 보자고 한 이유가 네. 민주당도 알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 본인들이 얘기하는 뭐 지역화폐법이나 25만 원 지원법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동의를 해준다면이야 뭐 다행이지만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 유도하느냐 아니냐 요 결심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선별적 복지와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좋은지 아마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그 어떤 정치적 셈법을 그 두드릴 거예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거의 최종적인 순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중에 뭐가 된다 안 된다는 걸 지금 저희가 단정해서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한동훈 대표의 결단보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수당이니까. 네. 그런 양보를 점에서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양보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양보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네네. 양보를 하면 되는 거고 네. 이런 상황이 되죠. 네. 한동훈 대표는 일부 양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100% 다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차피 민주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 출신이고요. 또 지역구가 대구 경북이 저이기 때문에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냥 원칙적 입장이 네. 서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이걸 꼭 우리가 이렇게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게 과연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득이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철학의 충돌인 거는 맞는데 뭐 정치에서 뭐 100% 완승, 완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네. 좀 서로 양보를 해서 전 국민 지원이 아니라면 뭐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사람들한테 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우리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현금 살포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생이 어렵다는 거는 여야가 다 동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타협을 해서 좀 성과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 섞인 관측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 가겠습니다. 방송 관련인데요. 여야가 이제 방통위에 박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놓고 공방을 또 이어갔는데 민주당은 환영, 국민의힘은 사법부 5점에 그런 그 결과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번 판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일단 판결이 아니에요. 이건 가처분 결정입니다. 네, 본안이 남았죠. 네. 일단 항고를 했어요 방통위에서. 네. 그래서 그 상급 법원의 어떤 결정을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본안 소송은 따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본안 소송에서 꼭 뭐 가처분에서 이긴 쪽이 이긴다 이런 보장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현 정부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이렇게 가동시키다가 법원에 의해서 이제 제동이 걸린 거고 좀 망신을 산 거죠. 뭐 망신도 문제지만 방통위가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좀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됐고 지금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직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네. 몇 달 걸릴 텐데 네. 그것도 뭐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탄핵 심판은 또 논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네.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를 보고 KBS도 비슷한 그 새 그 이사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방통위는
집행부를 믿을 수 없다. 이제 깊이, 아니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을 냈죠.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그 기피 신청을 내면 이제 그게 그 지금 재판부에서 그거를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행정부의 여러 가지 결정이나 뭐 아니면 그 변화 여부가 전부 다 지금 법원에 달려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달려 있는 참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체제여야 되는데 그 5인 체제를 국회에서 3인을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걸 안 함으로써 결국 2인 체제가 그 이러이러한 결정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사법부로 가서 지금 막 다투는. 그런데 그 중간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식물 상태인 게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서로 그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 즉시 항고를 한 이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이나 이런 기간을 아니면 또 이 그 박문진 이사 이 임명 제동 걸린 이 부분에 대한 본안 심사 뭐 이런 것들을 네.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데가 좀 빨리 압축해서 결정을 좀 내려줘서 네. 뭔가 정상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아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그거 하나를 완전히 저 식물로 만들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헌재, 법원 네. 즉 결정을 좀 앞당겨 달라. 이걸 제가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본안 판결까지 6개월에서 이제 1년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을 그러니까 하는데 그걸 좀 압축해달라는 거죠. 예, 지금 그 재판부가 최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얘기하던 거의 연장인데요. 이거는 법원에서 서둘러서 해결하는 것보다 좀 고위급 정치회담을 통해서 푸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좀 심각합니다. 아, 판사들이 법은 잘 알겠지만 정치를 알겠습니까? 정책을 알겠습니까? 판사들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 이거 잘못된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이제 정치 외면 법치 맹신의 참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네, 저는 이제 그 뭐 여야 대표회담도 있고요. 여야 영수회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아, 이게 이러이러한 성과가 뭐 예상이 안 되니까. 네. 아, 그러면 뭐 우리가 굳이 대표회담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실제 여야 각각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그 성과가 없더라도 대화는 해야 된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일단 만나 봐야 된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